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될 예정인데요. 우리 지역에 가볼 만한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갑오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다가온 2015년 을미년 새해. 우선 대전에서는 31일 시청 남문광장에서 제아이종 타종식이 열립니다. 밤 10시부터 시작되는 행사에는 소망풍선 나누기와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제아이종이 2015년 새해를 알리는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행사장 인근 300m 구간은 오후 8시부터 전면 통제되며 시민 편의를 위해 도시철도가 새벽 1시 20분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을미년 새해 첫날에 밝혀줄 해맞이 행사도 지역 곳곳에서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대전에서는 해발 596m의 식장산 정상에서 해맞이 희망 나눔 행사가 펼쳐져 을미년의 힘찬 새해 아침을 깨웁니다. 또 보문산과 산장산 등에서도 대복 공연과 떡국 나누기 행사 등 풍성한 해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해넘이 해맞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됩니다. 일몰과 일출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서천의 마량포구를 비롯해 당진 외목마을과 태안해변은 국내 해맞이 명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기상 악화로 인해 새해 첫 해맞이 광경을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전 충남 해넘이와 해돋이 날씨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으며 구름 사이로 해넘이와 해돋이는 볼 수 있겠으나 충남 서해안 지방에서는 해넘이만 일부 지방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 계족산성을 기준으로 일몰은 31일 오후 5시 25분, 새해 아침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42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31일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내린 뒤 새해 첫날에는 대전 충남 지역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NB 뉴스 이상수입니다.